사장님, 네. 지난번에 파독이 243 극한 실험 때, 그 정도에서 내 뽑아질 줄은 몰랐는데, 가성비 진짜 좋다고 하던 좋은 것 같은데, 나도 몰랐어요. 저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번 주에 선상 갈때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미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그럼 좀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네. 2호대지만 네네. 힘새가 좀 1호대처럼 힘새가 좀 연해요. 그러니까 선맛도 아, 좋고, 네네. 예, 감성돔 낚시, 선상 낚시에는 그저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갯바위로는 좀 짧은 느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뭐 이행가이드 튜닝한다던 하던데. 그렇죠. 워낙 원래 이 파독이 자체가 저가형 낚싯대다 보니까, 예. 예, 가이드 자체가 목도 잘 쓸고, 그리고 저 소재도 좀안 좋은 것 같아요. 뭐줄 이래 감을 때 보면 낑낑낑 소리 난다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가이드 튜닝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저도 하나 이번에 이행 가이드 하나 튜닝 하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면. 당연히 되지. 아, 그럼 혹시 이거 촬영 좀 해도 됩니까? 되지, 되지.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요 전체적으로 나오게 촬영 한번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준비 좀 해주세요. 오케이. 네. 사장님, 네. 이제 밑에 거 준비하신 거네요? 네, 이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준비했죠. 네. 여, 2430. 그럼 이제 이제 여 가이드가, 예, 바뀐다는 지금 말씀이시죠? 가이드가 네네. 중국산 저가형 가이드입니다. 아, 그래요? 이 가이드를 이제 튜닝을 해서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행 가이드로 다 교체를 할 거예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오, 사장님, 집중하시는 모습 보니까, 오, 좀 멋있습니다. 완성. 이야, 이 가이드 각도가 확실히 다르네요. 사장님, 네. 이제 드디어 끝이 났네요. 끝이 났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 경사가 딱지구나. 혹시 뭐 따로 주의해야 될점 있습니까? 특별히 주의할 점은 잘 쓰시면 됩니다, 그냥. 아, 그래요. 아니고 개인적으로 튜닝을 해도 될것 같네요, 그러면. 어렵진 않아요. 그냥 뭐 있는 가이드 빼내고 네네. 그에 맞는 파이스에 끼워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저가형 낚싯대다 보니까, 네네. 예, 이게 저가형 낚싯대다 보니까 네네. 이 미세하게 파이가 좀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가이드를 여러 가지를 다 보유하고 있으면 개인 튜닝이 쉽지만, 딱 필요한 것만 구매를 해서, 예, 하려고 하면 잘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뭐 튜닝샵이나, 예, 가까운 낚시점을 이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아, 근처에 낚싯바. 같아요. 네. 죄송하지만 노골적으로 사장님 이거 직접 판매도 하시죠? 아우, 당연히 판매하고 있죠. 그럼 제가 링크 하나 걸어놔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원탑 찍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혹시나 저희 구독자들 오시면 잘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